네, 이제 마마쇼, 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정말 공기청정기, 네, 에어비타 Q, 네, 들고 나왔습니다. 자, 오늘 세계 18만 9천 원에, 네, 드리고 있는데요. 네, 지금, 네, 응답하라님, 네, 들어오셨습니다. 요즘, 막 미세먼지다, 막, 그리고 막, 매연이다, 뭐, 담배연기다, 와, 정말 우리 막, 공기가 진짜 깝깝하잖아요. 네,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이걸로 하시죠. 우리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저도 이제 이 공기청정기를 기존에 이제 쓰던 게 있었어요. 한 4년 전에 샀던 건데 되게 엄청 크고 근데 그게 관리하기도 좀 버겁고 필터를 계속 갈아줘야 되니까. 근데 이거. 아, 이거. 와, 네. 우리 민들레 아들님, 네. 01919119님, 네, 어서 오세요. 무궁화의 아들하고 좀 닮았다. 이 진짜 네 지금 에어비타 Q, 네 공기청정기, 네 지금 제가 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거 세계 18만 9천 원에 이게 좋은 게 제가 기존에 쓰던 제가 실제로 그 뭐야 공기청정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크기도 크고 그 필터 관리를 계속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정말 필터 관리 따로 필요 없이 딱 보시죠. 앙증맞은 디자인. 이게 분리가 돼요. 네, 이렇게. 필터 관리도 필요 없이 딱 이렇게. 이렇게 꼽아주면은 돼요. 이거면 돼요. 근데 이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저처럼 이제 좀 혼자 사는 집에 딱 방에, 그리고 화장실에 이렇게 부엌에 두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부엌이 막 음식하면은 막 냄새나고 우리가 실내에 있는 시간이 보통 통계를 보니까 한 70에서 80%를 실내에 있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정말 획기적인, 딱 해주면 되고요. 이거 카메라 이거 잡히나요? 이거 캠 카메라? 네, 이렇게 두면 되는데 보통 평상시에는 그냥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리면은 불빛이 이렇게 파란 불빛이 나요. 평상시에는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막 진짜 막 냄새가 막 나는 막 그런 상황들 있죠. 막 요리를 했거나 그리고 막 담배나 뭐 이런 게 폈거나 그러면은 이렇게 네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려주시면은 빨간 불이 보이죠 여기. 이렇게 네 꼽아만 두시면 돼요. 지금 평상시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진짜, 근데 이게 좋은 게, 공기 청정만 되는 게 아니라, 음이온이, 와. 왜, 우리가 왜 폭포수에 가면은, 괜히 막 기분 상쾌해지는 것 같고, 괜히 기분 좋잖아요. 그거에 40배나 나는, 정말, 그, 음이온이 한 20만 개가 이렇게 막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우리 왜 아이들, 저는 그 아이들 그 공부방에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네, 민들레 아들님, 네, 019님, 네,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지금 마마쇼와, 네,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정말 여기 그 에어비타 Q, 그전에는 그냥 에어비타였는데, 정말 업그레이드된 버전, 에어비타 Q. 여기 사장님이 되게 진짜 되게 아름다우세요. 그 홈페이지 들어가면 계신데, 되게 엄마의 마음으로 이렇게 해서 만드셨어요. 정말 내 아이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뭐 공기청정뿐만 아니라 음이온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니까 그 음이온이 뭐 계곡이나 폭포수에서 이렇게 많이들 발생을 한다고 해요. 왜 우리 계곡이나 폭포수 가면 괜히 막 기분 좋잖아요. 근데 막 그러니까 음이온이 이제 도심이 그 뭐야 계곡 같은 데서 이렇게 많이 나는 게 음이온이고 보통 이렇게 도심에서는 양이온이 이렇게 많이 난다고 돼요. 네, 오늘 채팅창 오늘 약간 좀 조용한데, 이게 좋은 건다 필요 없어요. 디자인? 이렇게 앙증맞게 깔끔하죠. 근데 저는 그건 것 같아요. 필터 관리를 따로 할 필요가 없다? 이거 청소는, 네, 우리 네안데르탈인, 네, 어서오세요. 네, 샤보르님, 네, 어서오세요. 그래요. 저도 왜 밤에만 하는지 모르겠지만,
밤에 하니까 되게 좋아요. 뭔가 하루가 더 길어지는 느낌? 일단 차안 막혀서 좋고. 네, 무궁화 야들님. 네, 안녕하세요. 네, 호준이 짜자. 네, 민들레 야들. 네, 응답하라. 네, 갑자기 막 많이 오니까, 막 힘이 좀 난다. 좀, 약간 좀 처지는, 오늘, 좀 처지는 그런 컨디션이었는데, 처지, 나이스하다. 자, 지금 여러분은 마마수와, 네,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따 이거 끝나면은 네 퇴근을 해요. 네, 오늘은 가전제품이라서 약간 웃음기를 떼고 정말 좀 고품격 방송으로 좀 진지하게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공기청정기 에어비타 큐 정말 기특한 녀석이에요. 기존에 우리가 그냥 에어비타 큐 에어비타가 있었는데 네, 다 일로 왔다고 다른 방송들 다안 하나요 지금? 18만 9천 원에, 이세 개를 18만 9천 원에 드리고 있어요. 제가 오전에 오늘 모니터를 해보니까 다른 홈쇼핑에서 이것보다 가격이 더 있게 이 구성으로 팔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정말 무궁화의 장점이 인터넷 최저가. 인터넷 우리가 물건 살때 인터넷 최저가를 항상 검색을 하잖아요. 이제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네, 우리 비둘기 손님님, 네, 어서오세요. 와, 갑자기 많이 몰렸다. 네, 오신 김에 저 노래 이상하다고 제가 클럽에서 직접 공채운 네, 마마송. 요즘에 장안의 화제죠. 지금 여러분은 지금 마마쇼에서 지금 공기청정기 에어비타 큐와 네,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공기청정기 갖고 계신 분들 있나요? 지금? 아마 없을 것 같은데. 저도 4년 전에 샀던 게 있는데 굉장히 커서 관리하기도 힘들고 막 필터 막그 관리하고 와 그래서 치워놨거든요. 다 공기청정기가 다 있으신가요? 오늘따라 좀 되게 좀 피곤해 보인다. 네 지금 이게 좋은 게좀 그건 것 같아요. 그 일단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일단 간편하다? 그냥, 네, 호주 뒷장 없다고, 그냥 콘센트에 딱 꼽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요, 캠 한번 다시 한 번만 잡아주실래요? 네. 평상시에는, 이렇게, 네, 왼쪽으로 돌려주세요. 그러면 이게 파란불이 나거든요? 이건 평상시에. 근데, 막 내가 요리를 했다, 막 냄새가 막 역하다, 지금 막 집에서 막 악취가 막 풍긴다!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그러시면 이게 파란불. 근데, 이게, 오른쪽으로 돌리면은 여기서 막 찌지직 소리가 나요. 근데 이게, 이거 고장난 거 아니냐고. 아니요. 고장난 게 아니라, 여기서 음이온이 막 발생을 하는 거예요. 네. 호준이 짜장님 무궁화 스튜디오 오실 거냐고. 아, 그렇구나. 여기 직원분이시구나.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게 제가 일주일을 써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제가 그 뭐야 그 이게 요만한 지금 방에서 내가 혼자 지내고 있는데 그 뭐랄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 공기 마시는 게. 네 호준이 짜장님, 네 정체를 밝혀라. 너 누구니? 네 지금 여러분은 지금 마마수에서 네 지금 에어비타 큐 공기청정기와 네,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간 좀 처질 것 같은데 금요일 밤이 노래가 좀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가전이라서 이런 거 틀지 말라고 그랬는데 깜빡했다. 오늘 정말 고품격 네, 우리 동영상 네, 한번 보고 오시죠. 네. 정말 음이온이 일반 폭포수의 40배나 더, 그렇죠. 공기청정은 물론 유해물질까지, 뭐 세균, 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싹다 잡아줄 거예요. 뭐가? 이 에어비타 큐가 강력해진 에어비타 큐가 200만 개나 그 음이온이 나오는데 폭포수의 무려 40배나 네, 많은 음이온이 나옵니다.
아, 곰팡이 시원한 거 저거 봐. 이제 깜짝 놀란다, 이제. 진짜 곰팡이가 안 생겨. 어쩜 저래? 우리가 그 집에서도 똑같은 거야. 또 저기. 아까 찌지직 소리 들린다는 거. 네. 지금 마마수에서 지금 공기청정기와 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아마 공기청정기가 없으신 분들은 한번 이 시간 꼭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우리가 막 피부 막 좋아지려고 막 좋은 거 맞고 막 좋은 거 바르고 근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공기거든요. 직접적으로 마시는 거, 내 피부에 와닿는 거. 이게 제가 일주일을 써보니까 진짜 아침에 일어날 때 그 느낌이 달라요. 그리고 이거 보통 오늘 이게 18만 9천 원에 세 개를 드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에다 꽂아놓고 욕실 부엌에다가 확실히 그 공기가 달라지는 게 느껴질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왜 폭포수 가면은 계곡 가면은 네 110만 원짜리 공기청정기 있다고 근데 아마 그거는 필터 관리가 좀 힘들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필터 관리가 되게 힘들 것 같아. 그래요. 우리 019님, 너 누군지 알 것 같아, 이제. 그래. 또 왔어. 와줘서 되게 고맙고. 자, 오늘 진짜 에어비타 Q. 자, 세 개에 18만 네, 9천 원에 네,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옆, 그리고 오전에 그 다른 데에서 이제 방송을 하는 걸 봤는데 이거보다 만 원 한 장 더 줘서 19만 9천 원에 대해 방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은 세 개에 18만 네, 9천 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되게 간단해요. 그냥 콘센트에 딱 꽂아갖고 저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는 저가 누구인데요? 너는 좀 묵념해줬으면 좋겠어요. 일단 이렇게 캠 한 번만 잡아주실래요? 다시 한번. 못 보신 분들이 있으니까 자 보시면은 이렇게 왼쪽으로 돌려주시면은 이렇게 파란불이 나와요. 이거는 이제 평상시에 이제 뭐 잘 때나 그리고 나 외출했을 때 이렇게 꼽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막 냄새가 막 갑자기 막 악취가 막 올라온다. 내가 요리를 했다.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려주시면 빨간불 보이죠. 근데 여기서 이쪽 요 부분이 여기. 요 부분에서 막, 여기 막 찌지직 소리가 들려. 근데 이게 고장난 게 아니라 음이온이 나오는 거예요, 음이온이. 우리가 막 폭포수나 계곡 가면은 괜히 막 기분이 좋잖아. 그게 음이온이 발생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느끼는데, 거짓말 하나 더 붙으면은 밥맛도 더 좋다. 근데 이거는 그 폭포수에 무려 40배나 큰 200만 개나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아침에 딱 이걸 하고 일어났을 때 뭐라고 해야 되지? 뭐 개운하다고 해야 되나? 괜히 그 막 밥맛이 막 이렇게 도는 것 같고 근데 이게 오늘 세 개에 18만 9천 원에 무궁화면 다 아시죠? 정말 최저가 가격. 그래서 정말 이게 만약에 물건이 괜찮다 그러면 정말 가격 검색 필요 없이 가격 걱정 없이 여기 바로 밑에 여기 네, 구매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구매를 하시면 돼요. 정말 마마쇼는 그냥 강매를 이렇게 권유하고 있죠. 네, 여러분 사주세요. 네, 우리 동기부여님 네, 어서 오세요. 자, 오늘 에어비타 Q 더욱더 강력해진 이전에 에어비타가 있었고요. 지금 이제 에어비타 Q로 더욱더 강력해져서 나왔습니다. 저는 좋은 게 물론 디자인, 뭐 간단함, 아예 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이 필터, 정말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거. 우리가 기존에, 저도 이제 4년 전에 네, 넘버나인, 네, 저도 4년 전에 그 공기청정기를 사봐서 왔는데 그거 막 크기도 크고 그리고 막 그 뭐야 필터 관리하기가 얼마나 번거로운데요. 근데 이거는 따로 뭐 관리할 필요가 없이 흐르는 물에 이렇게 솔솔솔 내 씻어주면 돼요. 그러면은 필터 관리 깔끔합니다. 말리는 거요? 그냥 이렇게 그냥 건조시키면 12시간 정도가 걸리고 나 빨리 하고 건조시키고 싶은데 그러면 헤어드라이기로 네, 30분이면 네, 간단합니다.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룸에서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놔두니까는 확실히 공기가 달라진다? 이런 거를 내가 피부로 느끼겠더라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거를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에 하나, 부엌에 하나, 욕실에 하나. 욕실에 얼마나 악취가 막 나요. 근데 걷다가 또 방향제 이렇게 두잖아. 그러면 악취하고 섞여갖고, 네. 그 여자분 차 태워준다면서 그 여자분이 누구지? 네. 그래요. 지금, 네. 지금 에어비타 큐어 네. 하고 있고요. 네. 지금, 네. 공기정화는 물론, 네. 유해물질까지, 네.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싹다 잡아줍니다. 정말 그 음이온이요, 200만 개가 나오는데 기존 폭포수의 40배나 네, 많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네, 공기정화는 물론 유해물질,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싹다 잡아줘요. 간단하죠. 되게 아기자기하게 생겼죠. 저 곰팡이 시험 봐. 와, 진짜 저게 우리 몸이라고 피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와, 진짜. 공기가 우리가 실내에서 요즘에 통계상으로 보니까 거의 한 80%를 실내에 있다고 해요. 사무실에서도 실내고 집에서도 실내고. 와, 실내 공기가 진짜 중요하죠. 우리 그 공기 정화시키겠다고 문 열어놓으면은 거의 미세먼지의 매연에. 와, 요즘엔 진짜 문 열어놓기도 되게 힘들어. 근데 이거 딱 꽂아놓으면은 확실히 제가 웬만하면 정말 자신 있게 얘기를 안 드리는데 정말 공기가 바뀌었다? 그런 거를 아침에 일어났을 때눈 떴을 때 느껴질 거예요. 정말 느낌이 좀 다르다는 거. 그 이유가 여기서 뭐 아까 얘기했던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디자인? 아, 물론 중요하죠. 근데 더 좋은 건 공기 정화도 되고 뭐 바이러스, 뭐 인플루엔자 싹다 잡아준다는 거. 그게 진짜 꽂아주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콘센트에 꽂아주기만 하면 돼요. 네, 게스트 10일 내 게스트 내 시민님 내 어서 오세요. 지금 에어비타 큐 내 공기청정기와 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거 3개에 18만 9천 원에 정말 디자인 깔끔하고 이쁘죠. 아기자기하고 간단해요. 보통의 우리가 기존에 쓰고 있었던 공기청정기의 가장 큰 단점은 관리. 크기도 물론 그렇지만 관리, 필터 관리. 이거는 필터 관리 따로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씻는 거, 그냥 흐르는 물에 솔솔솔 내 씻어주면 돼요. 우리 게스트로 들어오신 분들은 게스트는 채팅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밑에 여기 회원가입 간단히 있으니까 회원가입 하시고 채팅 참여하시면서 이거 물건이 괜찮은데? 무궁화의 가장 큰 장점은 최저가. 인터넷 최저가. 그래서 저거 괜찮은데? 그럼 검색할 필요 없이 걱정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네, 구매 누르시면 됩니다. 정말 이런 진짜 공기청정기가 있을까 싶어요. 제가 이거는 진짜 써봐서 아는데 그 공기가 이렇게 좀 바뀐다고 해야 되나? 몸으로 직접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네. 게스트는 없고요. 오늘 제 혼자 방송이에요. 네. 네. 우리 019님, 110만원짜리 네, 공기청정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18만 9천원짜리 네, 비타큐와 네,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비타큐, 에어 비타큐. 정말 공기청정기 정말 혁신적인 공기청정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평상시에는 이렇게 왼쪽으로 돌려주시고요. 이거는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공기청정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막 요리했을 때, 막 담배 연기 막 이렇게 있었을 때, 그때 악취가 막 올라올 때, 그때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려주시면은 여기서 찌직찌직 소리가 들려요. 이게 고장난 게 아니라 음이온까지 나온다는 거. 근데 그 음이온은 폭포수의 일반 폭포수의 한 40배나 많은 200만 개나 나온다는 거. 그래요. 정말 에어비타크의 가장 큰 장점은 이게 공기청정기지만 유해물질,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싹다 잡아줍니다. 와, 진짜 음이온이 200만 개나 나와요.
일반 기존 폭포수의 한 40배? 자, 공기 정화는 물론 정말, 유해 물질까지, 네, 그렇죠. 019, 그래, 너 어디 사는지 모르지만, 되게 좋아. 너도 원룸 살아봐. 네, 우리 게스트네 시밀리님, 네, 어서오세요. 네. 자, 지금 이 시간, 정말 불금! 불금, 정말 이 시간에 여기 들어왔다는 거는 아마, 그런 거 좀, 내가 좀 그런 거, 공기의 건강에 아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아마 들어왔을 것 같아요. 정말 지금 이 시간에만 세상 어디에도 없는 가격, 세계에, 세계 세트에 18만 9천 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 낮에 그 다른 데에서 방송하는 걸 보니까 가격이 좀더 있더라고요, 이거보다. 정말 무궁화의 가장 큰 장점은 최저가라는 거. 자, 보시면은 평상시에는 이렇게 왼쪽으로 돌려서 이렇게 관리해 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좀 악취가 난다, 뭐 냄새가 난다 이럴 때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려주시면 빨간 불이 나요. 그때 여기서 찌직찌직 소리가 나는데 그 음이온이 이렇게 막 발생한다는 거. 네, 우리 응답하라님, 네, 우리 사보르님, 019님, 비둘기소미님, 네, 게스트, 네, 1님, 네,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어머니들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요리했을 때, 막 냄새 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환풍기 막 돌려도 이게 다 해결을 못 하거든요? 와, 지금 곰팡이 시어 나온다. 우리 방이 이래요. 이게 스프가, 그냥 스프가 아니라, 이 스프가 아니라, 우리 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피부. 와, 진짜. 이게 피부가 진짜 공기하고 가장 밀접한 또 관련이 있잖아요. 제가 써보니까 정말 아침에 일어났을 때 느낌이, 와, 진짜 다르더라고요. 네, 오늘은 정말 고품격 방송으로 가려고 정말 이렇게 네, 얌전하게, 네, 있습니다. 우리 019는 되게, 나중에 저 이제 식품 방송할 때 그때 같이 네, 들어와요. 내일, 4시에 있거든요. 그때 또 들어와요. 네, 그때 재밌게 놀아드릴게요. 지금은, 자, 공기청정을 해야 될 시간. 지금 에어비타 큐. 네, 지금 3개. 지금 18만 9천 원에 네,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여기 공기청정기 있으신 분들 있나요? 지금 우리 아까 그 019님은 아까 얘기를 했었고 아마 우리 기존에 쓰고 있었던 것들은 와 진짜 제가 있어요 그 공기청정기가 근데 진짜 부피도 커서 집에다 두기도 좀 그렇고 진짜 그 필터 관리가 워낙에 그 귀찮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흐르는 물에 솔솔솔 그냥 껴만 주면 돼요. 그래서 정말 간편하게 디자인 봐봐. 이렇게. 이거. 자. 한입 베어 먹은 도넛처럼, 이렇게. 정말 이거 정말 이런 진짜 공기청정기가 있을까? 네. 지금 딱 저런 되게 컴팩트한 디자인. 근데 저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심지어 공기청정기뿐만 아니라 음이온도 발생하죠. 바이러스, 유해물질, 인플루엔자 싹다 잡아주죠. 저 음이온이 200만 개가 일반 폭포수의 40배. 네, 왼쪽으로 돌리면 일반 모드. 좀 냄새가 많이 나는데 악취가 나는데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돌려주세요. 네, 살균 모드로 빨간 불이 나고요. 살균 모드가 나올 때 여기서 찌지직 찌지직 소리가 들려요. 그거는 고장 난게 아니라 고장난 게 아니라 음이온이 이렇게 발생하는 그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있으시면 돼요. 저는 이걸 꽂아두고 외출하고 딱 집에 들어오면은 느낌이 문딱 열릴 때딱 들어가는 그 순간 그 느낌이 와 너무 좋더라고. 거짓말을 좀 보태자면은 그왜 계곡이나 그 폭포수 막 떨어지면은 막 상쾌하잖아요. 그게 기분이 진짜 내가 나갔다 온 사이에 이 하나가 음이온을 내방 안에 가득 채워준 거야. 네. 지금, 네. 우리 네, 게스트 네, 13님 네, 들어오셨고요. 지금은 에어비타큐 정말 공기, 이제 걱정하지 마죠. 이게 다
해결해 줄 겁니다. 에어비타 큐 지금 세계에 18만 9천 원에 지금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없는 가격으로 네,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저 친구 중에 무역 네 이름 좀 팔아서 또 미안하다. 좀 냄새나는 친구가 좀 있어요. 네, 우리 네 오 와 네 무궁화 와 네 우리 들어오시자마자 우리 러브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우리 공기청정기 세상에 이런 공기청정기는 없었습니다. 지금 에어비타 큐와 함께하고 있고요. 지금 세계에 세상 어디에도 없는 가격 18만 네, 9천 원에 네,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그 말을 계속 이어나가자면은 그 친구한테 좀 추천을 해주고 싶은 왜 남자들 그렇다 남자 이제 혼자 사는 집 가보면은 그 쾌쾌한 그 냄새 나고 근데 또 방향제를 이렇게 두잖아요. 그러면은 그 방향제까지 이렇게 섞여갖고 막 냄새 이제는 이거 하나로 해결하자고요. 물론 간단해요. 그냥 꽂아만 두면 돼요. 꽂아만 두고 아 이거 아까 전에 그분이 막 물어보셨지. 그냥 콘센트에 꽂아도 되고 이런 거에 꽂아도 되냐고 해요. 이런 거에 꽂아도 됩니다. 이렇게 저도 이렇게 꽂아둘 게 많아갖고 여기다가 꽂아줬어요. 네 이렇게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렇게 왼쪽으로 돌려주고 그럼 파란불이 나와요. 이거는 평상시 모드 그리고 일반 모드고 그리고 살균 모드를 하고 싶을 때는 오른쪽 간단하죠. 이게 딱 두 가지 왼쪽 오른쪽 돌려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정말 그 악취며 뭐 냄새며 근데 더 좋은 건 음이온이 200만 개나 나온다는 거. 일반 폭포수에 그래요. 일반 폭포수에 네 40배나 네. 아 진짜 게이냐고 아까 방송 맞다고 그래요. 네 진짜 게이예요. 러브. 자 오늘 18만 네 9천 원에 자 세 개 네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에어비타 큐 공기청정기 더 강력해져서 왔습니다. 한번 공기청정기가 좀 고민이 좀 되는데 그러면은 한번 홈페이지 찾아가서 한번 봐보세요. 정말 이 에어비타 큐를 이 에어비타를 이제 만드신 이 사장님이 그랬다고 해요. 그 이 왜 기존에 우리가 쓰고 있었던 왜 공기청정기는 되게 크기도 크고 필터 관리도 되게 막 복잡하고 막 봉잡스럽고 그거를 좀 없애고 싶었다고. 네 이거 그래서 나온 게 이거예요. 되게 간단하죠. 이렇게 진짜 이렇게 해서 꽂아만 주면 돼요. 되게 간단하죠. 저도 이거를 일주일 써보니까는 알겠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좀 달라. 근데 더 좋은 거는 필터 관리가 이거는 간단하다는 거. 뭐 공기청정기가 잘 된다? 뭐 악취를 제거해준다? 바이러스 제거, 인플루엔자 제거? 근데 다 돼도 정말 크기 크고 관리 안 되면 정말 쓰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이건 그럴 걱정이 전혀 없겠죠. 이렇게 딱 꽂아주면 돼요. 그리고 이게 AS가 1년 무상으로 되니까 좀 이상한데 그럼 언제든지 받으세요. 네, 딱 이렇게 간단하죠. 이거 이렇게 제 손바닥 안에 딱 들어가요. 네, 딱 손바닥만한 크기.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꽂아만 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뭐 콘센트도 그렇고 다용도 콘센트도 그렇고 괜찮아요. 근데 이게 와, 진짜 요즘에 뭐 전기 아낀다고 막 아끼고 근데 이거 한 달 쓰면은 통계를 내보니까 100원 미만의 그런 전기료가 나온다고 해요. 진짜 저렴이죠. 이런 공기청정기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여러분은 지금 마마쇼와, 네, 함께하고 있습니다. 진짜 오늘 같은 날은 되게 처음이야. 은근히 디스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구나. 자, 오늘
그래도 공기만큼은 우리 정말 맑게, 정말 여기서 지금 살균 모드로 해놨는데, 지금 이렇게 들어보면은 찌지직 찌지직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근데 이게 고장난 게 아니라 여기서 음이온이 이렇게 막 나오는 거예요. 디자인 이쁘죠? 근데 사용 간단하죠? 근데 이 안에든 정말 이 기능들, 공기청정 물론 대유죠? 바이러스, 유해물질, 인플루엔자 싹다 잡아주죠. 근데 더 좋은 건 관리도 그렇지만은 그 전기료가 한 달에 100원도 안 나온다는 거. 이거. 근데 이거를 세계에 18만 네, 9천 원에. 그래서 이거는 되게 우리 아이들 공부하는 방, 그리고 막, 왜, 사무실, 조그만한 사무실 있잖아요. 그런 데 두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갖고 다니기도 되게 편해서, 왜 출장 자주 가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 딱 갖고 가시면 되게 좋아요. 이거는 실제로 제가 쓰시는 분들 봤어요. 이거를 쓰면은 확실히, 아침에 일어날 때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중독성이 있나 봐. 그 니코틴이나 뭐 카페인처럼 이거를 쓰시는 분들은 계속 써. 갖고 다니면서. 가방 속에 갖고 다니기에도 주머니 속에도 쏙 들어가, 이거. 주머니 속에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까 전에 그 보여드렸던 그 영상 보셨죠? 네, 우리 서남권의 네, 1인자님, 네, 더 스트레스님, 게스트 사님, 네, 지금 여러분은 지금 마마쇼와 네,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세상 어디에도 없는 공기청정기 진짜 더 강력해져서 온 에어비타 큐와 네,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거 세계에 18만 네, 9천 원에 드리고 있고요. 이쁘죠? 네. 지금 이게 놀라운 게이 조그만한 그 에어비타 큐에서 음이온이 폭포수의 무려 40배, 200만 개나 나오고요. 공기청정은 물론 유해물질, 인플루엔자, 세균, 바이러스까지 싹다 잡아줍니다. 정말 우리 이제 다 다음 주면 설이잖아요. 네, 음이온은 네, 더 스트레스님 여기 캠 한번 더 틀어볼게요. 여기 보이시면 검은색 이 부분 보이시죠? 제가 손으로 여기 만지고 있는데 여기 네, 이 부분에서 네, 여기 보이시죠? 네, 여기서 그 뭐야 음이온은 여기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려주시면은 빨간불이 들어와요 맥스가 내가 우리 다다음 주면 설이잖아 막 요리했을 때막 단비 펴서 막 냄새 날때 악취 날때 그때 오른쪽으로 돌려주시면은 공기청정은 물론 여기 보면 찌직찌직 소리가 나요 여기서 음이온이 나오는 거예요 음이온이 200만 개 무려 폭포수에 네 40배나 크게 네 퇴근하고 집 가서 뭐할 거냐고, 러브님. 우리 같이 놀아요, 집에 가서. 네, 그래서 아마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아마 그 공기에 그런 거에, 네, 더 스태프님, 네, 감사합니다. 참, 아이디 닉네임이 되게 임팩트 있네, 더 스트레스. 아마 공기에 좀 관심이 좀 많으신 분들 같은데, 요즘에 실내에 있는 시간이, 저도 그렇지만은, 지금 여기도 실내잖아요. 실내에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한 거의 하루에 70%? 그 정도를 지금 실내에서 있는데, 그럴 때는, 안에 있는 공기가 되게 중요해요. 이 안에, 우리 미세먼지도 굉장히 많다? 안에서 들어온 거. 미세먼지에 막 유해물질에 막 바이러스에 탁하죠? 저도 이걸 쓰기 전에는, 집에 딱 들어가면,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은, 와, 진짜, 뭐랄까? 공기가 탁한 게딱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네, 더 스탠스님, 네, 감사합니다. 네. 무궁화, 와, 그래. 저는 무궁화가 왜 좋은지 몰랐었는데, 어제 알았어요. 무궁화가, 우리 쇼들이 무궁화를 받으면은, 랭킹 순위가 올라갖고, 그, 홈페이지에, 노출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무궁화를 주신 만큼 제 얼굴을 네, 더 많이 네, 볼수 있습니다. 지금
마마슈에서 지금 에어비타 Q, 네, 지금 세계 18만, 네, 9천 원에 세상 어디에 넣는 가격과, 네, 함께하고 있고요. 이거, 마마쇼 컨셉 지금, 네, 정해가고 있어요. 지금, 개국 때까지, 네, 지금 정해가고 있고, 오늘처럼 좀 가전 제품을 할 때만큼은 약간 좀 웃음기 빼고 장난기 빼고 좀 진지하게, 네, 그때는 좀이 컨셉 옷이 아니라, 야, 그래요. 네, 우리 만사십님,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네, 궁금하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근데 그때는, 좀 요즘에 좀 컨셉을 좀 잡아가고 있어. 그래서 지금 제가 쇼핑마마를 달고 있는데, 이 닉네임도 마마동기, 동기마마, 쇼핑마마 이세개 중에서 고민 중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정해주시면은 그걸로 밀고 나갈까 해요. 지금 세상 어디에도 없는, 네, 공기청정기 에어비타 Q. 지금 세계 18만, 네, 9천 원에 드리고 있고요. 정말 엄마의 마음으로, 네, 만들었습니다. 정말 이 작고 세련된 디자인 속에서 공기정화는 물론 정말 유해물질, 바이러스, 유해물질까지 싹다 잡아주고요. 와, 진짜 음이온이 200만 개, 무려 폭포수의 40배나, 네, 크게, 네, 많이 나오고 있고, 와, 오늘 정말 놀랐어요. 이 조그만한, 진짜 이 공기청정기에서, 에어비타 Q에서 진짜 막 그런 어마어마한 힘이 나온다는 게, 곰팡이시험 봐봐요. 저게 우리 방 안에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봐. 내가 썩고 있는 거야. 네. 와, 저거 스프. 아. 이게 바로 에어비타 Q의 더 강력해진 에어비타 Q의 힘입니다. 네. 와, 사가 봐봐. 와. 이게 진짜 공기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진짜 무심코 우리가 지나기가 쉬워요. 실내 공기 같은 경우에는. 물론 밖에서 정말 매연의 미세먼지에 많이 듬뿍 마시고 왔죠. 근데 집에서만큼은 우리 힐링해야 되지 않겠어요? 와, 저거 사과 봐봐. 저거 썩은 거. 와, 진짜. 정말 간단해요. 네, 저기서 지금 보시는 저기서 바로 음이온이 나오는 거예요. 폭포수의 40배. 네. 좌측으로 돌리면 일반 모드, 좀 냄새가 좀 많이 난다? 오른쪽으로 돌려서 살균 모드. 와, 저 살균 모드로 했을 때 음이온이 나오는 거죠. 무려 200만 개나. 그리고 저기 이원 타원형 부분에서 내 네, 공기청정기의 네, 역할을 콘센트에 바로, 네, 바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200만 개나 정말 폭포수의 40배. 근데 이게 세계에 18만 9천 원에 정말 세상 어디에도 없는 가격. 네, 음이온이 정말 200만 개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폭포수의 40배. 유해물질, 바이러스, 세균, 공기정화하면서 싹다 잡아주죠. 진짜 우리 설날 때 이제 앞으로 막 음식 그 냄새에 막 사람들 오고 가면서 특히 네. 자동자전거? 아, 자동자전거 같다고? 아니요, 필터는 따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딱 이렇게. 근데 이게 필터를 따로 살 필요가 없는 게 반영구라서. 왜 우리가 기존에 쓰고 있었던 공기청정기들은 그런 필터를 계속 갈아줘야 되고, 막 닦아줘야 되고 했잖아요. 그럼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이거는 정말 따로 막 그런 걱정할 필요 없이, 흐르는 물에 네, 흐르는 물에 이렇게 식혀주시고, 그냥 말려주시면 돼요. 그냥 일반 건조 12시간, 그리고 내가 좀 빨리 말리고 싶은데 헤어드라이기 30분. 좀 비싸다고. 그렇죠. 이게 세계 18만 9천 원이면은, 어느 분께는 약간, 부담이 되는 내 가격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까, 그래, 만 40님께서 110만 원짜리 공기청정기를 사셨다고 해요. 진짜. 네. 18만 9천 원으로 우리가 뭘할수 있을까요? 한 달에. 근데 이거를 좀 가격이 부담이 된다면은, 6개월 무이자 할부로 사신다면은 3만 원이면 정말 치킨에 맥주 한잔 마실 수 있는 그런 가격인데, 그거면은 내 가족 건강? 내 건강? 아니, 공기가 달라지는데, 그 3만 원이라도 이제 아까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18만 9천 원에 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는 가격입니다. 제가 이거는 장담하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낮에 다른 데서 방송하는 걸 봤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만 원 한 장이 더 있더군요. 이게 세계에 18만 9천 원. 저는 이거를 저 이제 혼자 사는 집에 해두니까 확실히 느끼겠더라고요. 내가 집에 외출해서 집에 들어왔을 때 그때 딱 문 열었을 때 내가 딱 받아들였을 때 그때 느끼는 거. 왜? 물론 공기청정기 되죠. 공기청정 되죠. 근데 음이온이 아까 보셨던 것처럼 200만 개. 진짜 일반 폭포수의 40배나 더 많이 나온다는 거. 그래서 정말 요즘처럼 정말 날씨 추워갖고 정말 실내 많이 있잖아요. 지금도 다들 실내에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도? 네, 우리 샤버루님, 네, 만다십님, 대왕녀님, 더 스트레스님. 와, 진짜 이거. 내가, 좀, 막, 기관지가 좀 막 그런데? 막, 몸이 좀 찌뿌둥한데? 그러면은 이걸로 하세요. 정말 제가 분명하게, 제가 써보니까 알겠더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아침에 일어났을 때 느낌이 다를 거예요. 정말, 우리가 잘 때, 그 공기가 되게 중요한 것도 아시죠? 이거. 그냥 평상시에는 그냥 이렇게 왼쪽으로 돌려서, 일반 모드로 해주세요. 그리고 뭐 냄새가 난다, 악취가 난다 할 때는 오른쪽으로 돌려서, 음이온까지 이렇게 발생을 하니까, 네, 우리 0888님, 네, 무궁화, 네, 이렇게 주시고 있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느 분인지 알것 같아요. 네, 이제 진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와, 정말 이제 마무리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에어비타 큐 더욱더 강력해져서 왔습니다. 기존에 그냥 에어비타 그냥 모델이 있었고 에어비타 큐로 더욱 강력해져서 왔어요. 근데 이게 좋은 게 디자인뿐만 아니라 이 진짜 조그마한 제 손바닥만한 여기서 어마어마한 힘이 나온다는 거. 공기청정? 물론 되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유해 물질 싹다 잡아줍니다. 여기서. 네. 근데 더 좋은 건 음이온이 나온다는 거죠. 음이온이 몇 개? 200만 개. 보통 폭포수에서 40배나 더 많은 양의 음이온이에요. 왜? 우리가 폭포수 가면 괜히 거짓말 하나 더 붙으면은 밥맛도 좋고 더 그렇잖아요. 그 음이온, 그 좋은 기운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거. 그래서 내가 공부할 때, 일할 때, 잘 때, 정말 힐링? 왜 우리 비싼 피부샵 하면은 이거 다 있거든요. 네, 그래요. 네, 공기가 좋아야 모하기 좋다고. 네, 0888. 네, 그래요. 자. 너는 나 방송할 때 항상 꼭 와줬으면 좋겠어. 진짜. 아니, 그리고, 마지막, 네. 정말 세상 어디에도 없는 가격 18만 9천 원에 이 에어베타 큐를 3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공기청정? 물론 되고요. 그리고 유해물질, 바이러스, 세균 싹다 잡아줍니다. 근데 더 좋은 건 음이온이 일반 폭포수의 40배라는 거. 근데 필터가 반영구적이라서 그냥 세척도 물론 간단하게 가능하고요. 분명히 제가 장담컨대 이거를 두시면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평상시 집에서 생활할 때 느끼실 거예요. 우리 집안 공기가 달라졌다는 것. 공기가 달라졌다는 거는 정말 내 마인드, 내 몸이 달라졌다는 거거든요. 자, 지금까지 에어비타 큐, 네, 이 세계 18만 9천 원과 함께 하셨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거. 정말 우리가 그 실내에서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무심결에 그 흘러갈 수 있는 그 실내 공기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 정말 찾아보세요. 아마 후회 없으실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만 지금 18만 9천 원에 드리고 있고요. 저는 이제 또 내일, 네, 더욱더, 네, 밝은 모습으로 네,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2016년에 무궁화 꽃이 핀다 전해라.
맥걸TV였습니다. 쇼스트 윤쌤과 함께 믿고 사는 최저가 쇼핑.